2019년 어느 한 중국 1인 개발자가 개발한 FPS 게임인 브라이트 메모리는 1인 개발치고는 상당한 퀄리티 그리고 시원한 타격감을 무장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게임 자체는 섀도우 워리어 리부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리시한 검술 액션이나 아니면 미러스 엣지, 다잉 라이트와 같은 파크로 액션 등 여러 게임을 짬뽕한 느낌을 줘서 그저 1인 개발치고 놀라운 퀄리티와 디테일들만 큰 장점으로 남겨진 게임이었는데, 게다가 분량 자체도 너무 적어서 좀 아쉬웠던 작품으로 그렇게 남겨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약 2년이 흐르고 브라이트 메모리의 신작인 브라이트 메모리 인피니트가 오늘로 발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1인 개발치고 놀라운 퀄리티를 선보여주며, 특히 브라이트 메모리를 얼리 액세스 단계에서 구매한 유저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줬을 만큼 혜자스러움도 한몫했습니다. 아무튼간 이번 작품은 전작보다도 연출이나 스케일이 더욱더 커졌고 새로운 게임플레이 시스템도 들어있으며 보다 심플해진 인터페이스, 그리고 새로운 배경이나 적들, 그리고 무기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그냥 이게 1인 개발이라고? 네, 그냥 이런 소리만 계속 나왔던 게임이었습니다. 비주얼이나 퀄리티 자체는 놀라웠어요. 진짜 이게 1인 개발이 맞는 건지 싶을 정도로 반사 표현, 그리고 폭풍우가 내려치면서 그 바람들로 인해 나무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이런 표현이나 고어적인 표현들도 뭐 다수 들어있고요. 스킬 이펙트도 커서 박진감 넘치는 전투나 스타일리시한 액션들을 소화해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그래픽에 레이트레이싱을 한번 딱 하고 얹어주면 정말 화려한 그래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적화도 괜찮아서 건장 사양에 맞는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셨다면 그래도 1080p로 상업은 거뜬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레이트레이싱 끄고 DLSS 끄고 기준입니다. 4K 해상도도 아니에요. 그래픽은 정말 우수하고 레벨 디자인 측면에서도 전작으로부터 추가된 게 여러 있긴 했는데, 뭐 잠입 구간 혹은 포탑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을 모는 그런 구간들이 막 추가되었고, 그 외로는 거진 총격전이 대다수예요. 그냥 적들 쏘고 보스와 마주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들과 싸우면서 스킬 포인트도 얻고 스킬 포인트들로 새로운 스킬들을 장착하고 이러면서 스테이지를 하나하나씩 클리어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스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맵을 돌아다니면서 또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유물 같은 거. 대충 총기 타격감은 괜찮았고요. 총기 디자인들까지도 신선해서 괜찮았어요. 대신 총기 종류가 너무 좋은 것도 그렇고 적들 등장도 좀 반복적인 게 있어서 게임을 진행하면 느낀 건 몇몇 구간들이 좀 급조한 티가 약간 났어요. 얼른 빨리 개발을 하고 빨리 내야겠다 그런 티가 좀 나보이는 구간들이 보였는데, 특히 잠입 구간이나 아니면 비행기 씬은 적들이 그리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쑥쑥 하고 끝나버려요. 대략 5분도 아니고 대략 3분도 아니에요. 대략 한 1분? 예, 1분 정도면 바로 끝나버리는 그런 스테이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진행이 대체적으로 허무합니다. 그리고 보스전. 예, 보스전도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이 컸어요. 1페이지, 2페이지 정도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보스전인데 1페이지도 너무 패턴이 단순하고요. 2페이지도 패턴이 단순해요. 그냥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몹을 소환하거나 이게 다입니다. 공격 패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해피만 계속하고 총 쏘고 탄알 먹고 예, 이러기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 그리 길지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여전히 짧고 2시간 만에 클리어가 가능해요. 2시간 만에. 물론 이게 전부 다 1인 개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브라이트 메모리의 얼리 액세스 단계 때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막 그런 특혜가 딸려왔어요. 무료로 받았다는 거요. 하지만 브라이트 메모리를 이 작품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전 브라이트 메모리의 그런 얼리 액세스 단계 때와 비슷한 그런 허무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브라이트 메모리를 정식 출시 때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또 손해가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좀 기다렸다가 할인 때 그때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밌긴 했어요. 그런데 엔딩이나 스토리 면이나 아니면 게임플레이 면에서는 진짜 1인 개발다운 그런 느낌을 줬던 작품이었습니다. 뭔가 많이 허무했어요. 퀄리티는 훌륭하고 최적화도 좋았지만 구성이 너무 아쉬운 게 오히려 더 많아서 이런 장점들을 덮친 격이 된 그런 작품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이번 작품은 사실 주인공의 을상 DLC가 유독 좋더군요. 끝내줬습니다. 눈호강이 되었어요. 물론 이 DLC들은 사셔야 해요. 저는 일단 끌려서 한번 사봤는데 좋았습니다. 이건 눈호강이 확실히 되었어요. 이것만큼은 점수를 높게 쳐주고 싶네요. 그럼 이상으로 게임컬러 삐삐였고 다음 간단 후기에서도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업로더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